세계적인 테너 조용갑 성악가님을 모시고 새로운 시작, 다시 담대한 꿈을 꾸다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상에 보셨겠지만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프로폭서 권투 선수였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동안 권투하던 권투를 왜 그만뒀냐면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고민해왔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피했는데 자꾸 맞아요. 봤더니 머리가 너무 큰 거였습니다. 팔이 짧아서 동시에 주먹을 날려도 저만 맞는 거예요. 저는 이 단점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권투할 때는 단점이었던 게 오페라계로 가니까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시다가 갑자기 웃다가 또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요. 와, 정말 아버지 까다롭고 힘드신 분. 저희 아버지보다 더 까다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을 아버지를 만나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이 너무 쉬웠습니다. 왜? 아버지보다 더 독특한 분은 안 계셨으니까. 제가 처음에 공장에 들어갔더니 많은 분들은 배려란 게 없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막 시켜요. 그냥 오자마자 일본말 뭐 영어 막 섞어서 야 몽키 가져와라, 스파다 가져와라, 도라이바이 뺑키칠 해라.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야? 막 급하니까 아무거나 갖다 줬죠. 그랬더니 이런 돌대가리 신기래요. 바로 그냥 쇠망치로 이 작업하다가 선반 돌리고 밀링하던 분들이 쇠망치 때리는 그 망치로 바로 머리를 때렸어요. 제가 그때 머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 소통을 할 줄 알아요. 소통이 안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얘들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처음으로 제가 꿈을 갖게 됩니다. 공장을 가가감나게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우유 배달을 하고 아파트 세차를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닥치는 대로 제가 호떡 장사, 떡볶이, 김밥, 오뎅, 짜장 모든 장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다른 일 때문에 빠졌지 한 번도 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졸립죠? 잠이 부족했어요. 신문도 남의 집에다 놓고 우유도 남의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렇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노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친다는 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10년 넘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후원을 해줘서 이태리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당신 다리는 뼈가 이미 썩었고 피부가 피부암이다. 다치지도 않은데 썩어져 가는 건 이 암이라는 피부암이에요. 제가 그때 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다리가 잘린다면 목발 짚고 일을 하고 암이어도 남은 기간만큼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돕는 일을 하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결과가 나왔대요. 차트를 넘기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마데카슬만 발라도 되겠습니다. 근데 남자 사나이 한번 으리파 김보성이 아니고 조용과 한번 하겠다면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인생이 제2의 인생의 꿈이 나누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태리에 있던 공연과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 나만이 사는 게 아니고 좀 더 노력해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누자.